11월 첫 주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믿음으로 받을 때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14절로 20절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열왕기하 14절로 20절 말씀 볼때 제가 19절까지 읽고 20절 한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히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다 같이요.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아멘. 벌써 11월 달 감사의 달을 맞이했는데요. 오늘 첫 주일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가 있겠지만은 기도 응답이 풍성한 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응답. 세계 최대 신문이라고 할수 있는 뉴욕 타임즈가 이제 많은 이렇게 보도를 하지요. 그런데 이 신문이 지난 천년 동안 동서고금을 통하여 가장 뛰어난 지도자가 누구였는가를 선정을 해서 발표를 했어요. 가장 탁월한 지도자 선정을 했는데 남자가 아니고 여자 왕이 가장 탁월했다는데 바로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 1세. 이분이 가장 천년 동안 탁월한 지도자였다. 그렇게 뽑혔어요. 엘리자베스 1세가 왕으로 뽑힐 때 나이가 25살 처녀였습니다. 너무 힘든 상황이었어요. 자기 어머니가 단두대에 이제 처형되는 것을 보고 그 비운의 상황 속에서 이제 대신들이 자기들이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왕을 세우고자 하는 그 간계에 의해서 선택된 자가 바로 이 엘리자베스 1세라는 것이죠. 엘리자베스 1세가 왕으로 이렇게 선택받았다는 이 기별을 받고 그 말을 듣자마자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역사의 길이 남는 가장 훌륭한 왕이 되게 하옵소서. 간단하죠? 정말 간절하게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이 기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왕에 즉위하여서 45년 동안 왕에 있었는데 45년 내내 엘리자베스 여왕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가운데 결과적으로 아주 탁월한 천년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다. 이렇게 칭송을 받는 거예요. 영국을 가리켜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말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바로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의 문을 열고 그야말로 나라를 융성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영국은 또 예전에 해적 바이킹 후예들 해적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후에 영국이 해양 대국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국은 신사의 나라라 했어요. 바로 이후 신사의 나라라는 그런 이제 별칭이 주어지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영국의
이 문화적으로 엄청난 르네상스 시대가 오는데, 문학의 황금 시대가 열린다고 하는데, 바로 이때 우리가 잘 아는 셰익스피어가 나옵니다. 셰익스피어가 이왕 때 셰익스피어가 나오고, 정말 세계사적으로 볼때 많은 인물들이 있었지만 무릎 꿇고 평생을 기도했던 이 엘리자베스가 뛰어난 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나라가 여러 가지로 시끄러운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다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김원장은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지도자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엘리자베스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런 지도자들이 나와서 정말 온 국민의 존경을 받고, 그리고 새 나라 새 시대 새 역사를 이루는 그런 세계 속의 한국, 신앙인들은 마지막 대제사장 국가가 되리라고 그런 소원을 갖고 있는데,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치가가 되었든 간에, 사업가가 되었든 간에,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는 인물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요,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도 이렇게 강한 사람을 만들어주고, 천한 사람도 정말 존귀한 사람을 만들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에. 오늘 본문의 말씀,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하는데 여러 가지 전략을 씁니다. 그런데 다 탈로 나가지고 이스라엘이 막아버려요. 아람 왕은 대신들을 모아놓고, 우리 중에 틀림없이 첩자가 있지 않냐? 어떻게 여기서 지금 회의하고 전략을 펴는 것을 아람 왕이 알고 다 대치하고, 이게 무슨 일이야? 누가 간첩이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왕이시여,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기도하는 엘리사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다 알고 자기 왕에게 고해가지고 대처해서 그렇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엘리사를 처리하면 되겠고, 군대를 동원해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그 도단성을 포위해서 빨리 체포 제거해라. 군대가 동원됐어요. 엘리사가 있는 이 도단성을 다 포위했어요. 아침에 사환이 밖에 나가서 보니까 사방팔방에 그냥 아람 군대가 밤사이 와서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선생님, 이 어쩌면 좋겠습니까? 엘리사가 뭐라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의 군대보다도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으니라. 말씀 본문을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세 번의 기도를 합니다. 첫째, 무슨 기도합니까? 사환의 눈을 열어서 방금 말씀한 것처럼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17절 말씀하고 있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니까 보니까 불말과 불병과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못했더라. 돌렸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만 전부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이면에는 영적인 세계가 역사하고 있다는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눈도 밝아야 되겠지만 영적인 세계도 볼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안이라고 그러죠.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으니, 이제 엘리사와 사환이 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니까, 세상에 세상에, 하나님의 군대가, 불말과 불병거 천군 천사의 군대가 더 많이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단 엘리사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을 본 하나님께서 천사를 붙여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그런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7장에도 보면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 집사의 영의 눈을 열어서 천상 세계를 바라보는데 보좌를 바라봤다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보좌에 우편에 앉아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벌떡 일어서가지고 지금 고통당하는 스데반을 쳐다봤다 했어요. 그 장면이 사도행전 7장 55절 6절 보면 나오죠. 봤다겠어요. 영의 눈으로 본 거예요. 천상 세계를 본 거예요. 예수님 보좌를 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겠어요.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들에게 증거합니다. 이 장면을 보고 나니까 스데반이 어떻겠습니까? 야,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데 얼마나 다급하면 보좌에서 벌떡 일어서가지고 나를 쳐다보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야, 이 사실을 보고 스데반은 더욱 힘을 얻어서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당당하게 순교한 줄로 믿습니다. 그 뒤에 말씀 보면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예수님 기도 아닙니까? 스데반이 기도합니다. 그렇게 그리고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 부분입니까? 구약성의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가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집에 있지 못하고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죠. 도망가다가 중간에 해가 어두워져가지고 노숙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다가 잠을 자는데 어떻습니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근데 거기 말씀 보면은요, 이 야곱이가 세 번이나 봤다 해요. 창세기 28장 12절 13절 보니까 꿈에 본즉 뭘 봤어요? 사닥다리를 봤어요. 근데 그 꼭대기에 하늘이 닿았다 했어요. 그리고 또 본즉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사닥다리에 오르락 내리락 이거 봤다 했어요. 그리고 13절 보니까 또 본즉 이거 뭘 봤어요?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앉아 계신 그 하나님께서 벌떡 일어서 가지고 지금 야곱에게 말을 합니다. 너의 조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내가 너한테 말한데 네 누워 있는 이 땅을 다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야곱이가 나중에 저 애굽에 바로 왕 앞에 요셉이 총리될 때 내려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바로 왕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야곱이가 한 말이 유명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 나그네 인생길이 험악한 삶이었습니다. 정말 야곱처럼 험악한 인생을 산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 험악한 인생길을 우여곡절도 많고 환난도 많고 시험도 많고 그야말로 어려움도 많았지만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방금 말씀한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께서 꿈이지만 눈을 열어서 보여주신 비전 세 번씩이나 보여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험악한 인생길을 믿음으로 승리해서 우리가 아는 믿음의 주상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오늘 두 번째 엘리야의 기도를 또 보겠습니다. 이 기도는 뭡니까?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18절 말씀하고 있죠.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나와 체포하러 옵니다. 지금 체포하러 들어왔어요. 체포하러 올 때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지금 자기를 체포하러 와요.
근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적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을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힘들죠? 근데 사실 눈 번에 뜨고 있다가 갑자기 앞이 안 보여 보세요.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더더욱이 앞에 체포할 적이 있는데 안 보여 버려. 그럴 때 얼마나 그 충격이 크며 또한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어찌할 수 없어요. 엘리사가 그들 앞에 가가지고 그들을 인도하니까 그들이 따라갑니다. 따라간대. 에? 어떤 곳으로 갑니까? 사마리아 한 복판으로. 저들이 마치 포로처럼 절절절절절 따라가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대적하는 적들의 눈도 이렇게 어둡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라. 세 번째 엘리사의 기도가 나오죠. 무슨 기도입니까? 이제는 반대로 아람 군대의 눈을 다시 뜨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였어요. 자, 20절 말씀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사마리아 한복판에 포로가 되어서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왕은 이 아람 군대를 보고 당장 쳐서 죽일까요? 엘리사에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랍니까? 죽이지 죽이지 마시오. 그 뒤에 말씀 나와요.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에게 떡도 주고 물도 주고 잘 먹여서 아람 나라로 자기 왕에 돌려보내시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23절 그 뒤에 말씀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온 줄 아십니까? 최종 결과,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할렐루야. 옆 사람과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할 때 진정한 승리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여러분, 2013년도에 우리나라 그 개봉 영화제 1,100만을 도달한 실미도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봤습니까? 실미도. 대단히 그때 유명한 영화인데, 이 영화는 1971년 8월 23일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토대로 만든 영화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전에 북한에 특수부대를 파견했는데 김신조와 그 일당 31명이죠. 청와대를 폭파하라는 지령을 받고 저들이 이제 침투하지만 결국 다 사살되죠. 근데 한 사람 남는데 김신조가 체포돼요. 그런데 지금 저분이 목사님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체포 장면이고 이제 현재 근황이에요. 그래서 북한을 보복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도 특수부대를 만들자 해서 북한과 똑같은 31명을 선발했는데, 그야말로 흉악한 강도들, 정말 그야말로 사형당할 그런 사람 등등등 이런 사람들로 해서 31명을 구성해가지고 인천 앞바다에 실미도라는 곳에, 그곳에 이제 훈련 장소를 차리고 거기서 훈련하는데, 1968년 4월에 창설됐다 해서 684 특수부대를 684. 684 특수부대원들은 김일성 주석궁을 침투해서 폭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3년 4개월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지옥 훈련이라고 그러죠. 근데 어떻습니까? 당시에 남북 대화 화해 분위기가 일어나면서
이 북한 침투가 계속 지연된 것입니다. 결국 특수부대원들은 침투가 지연되고 그리고 자기들에게 대우해주는 처우가 이 열악하다 보니까 불만이 폭발해서 그들을 훈련시켰던 기관병들을 다 살해하고 실미도를 탈출한 우리 청와대로 가자 그런 거예요. 그 과정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기관병이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양동수 하사님. 저분이 지금은 장로님이죠. 예전에 교포인데 갖고 교감 선생님도 하고 그런 분인데 양동수 하사가 살아. 그 살육의 현장에서 총을 맞았지만 중요한 부분을 다 피해가고 살았어요. 당시 수술을 했던 군관이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이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양동수 하사는 본래 모태신앙이고 어머니가 전도사님이었대요. 그런데 어쩌습니까? 뭐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어쩔 수 없이 엄마가 교회 다니다 하니까 교회 안 가면 뭐 혼내고 그러니까 믿음 없이 그렇게 교회를 다녔대요. 예. 그리고 아주 그냥 모범생이라기보다는 그냥 속썩이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예. 대학 다닐 때도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재적을 당할 상황이었는데 군대에 입대하는 것을 조건으로 휴학을 처리해줬어요. 근데 입대 후에 이제 실미도에 그 기관 요원들 속에 들어가서 이 부대원들 특수부대원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사건이 터진 날 양동수 하사는 인천에 이제 나가기 위해서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이제 씻고 막 군복을 갖춰 입는데 그냥 그냥 콩복도 총소리가 난 거예요. 직감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다 생각해서 밖으로 나갔는데 그때 그냥 훈련병이 양동사를 쏴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쓰러졌죠. 정신을 차려보니까 피가 흥합니다. 잠시 후 훈련병 하나가 핏자국을 보고 그가 있는 곳으로 오는 거예요. 그때 이 양동수 하사가 어렸을 때 들었던 성경 말씀이 생각나가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는데도 살았다 하더라. 하나님 하나님 에? 나도 뭐 대주세요? 살려주세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저 훈련병의 눈을 뭐 대주세요? 가려주세요. 안 보이게 해주세요. 세상에 그 훈련병이 바로 앞에까지 왔다가 그냥 가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건물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모래밭으로 모래사장으로 나갈 복음이 있으니까 그 훈련병 두 명이 총을 들고 핏자국을 따라서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또 하나님 저 훈련병들의 눈을 가려서 안 보이게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까지 왔다가 무조건 그냥 가버린 거예요. 기적입니다. 또 하나의 기적이 있었다고 간증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피를 그냥 당장에 흘린데 10시간 만에 구조 헬리콥터가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피가 묻은 줄로 믿습니다. 피가 묻었어요. 그래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살게 된 원인을 시간이 지나가지고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바로 그날 저녁에, 그 전날 저녁 때 잠을 잤는데 어머니가 꿈을 꿨는데 이 아들이 그냥 피범벅이야 되고 엄마 나 살려줘 그런 꿈을 그래서 그냥 벌떡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교회에 달려가가지고 아침 6시 7시까지 기도한 거예요. 바로 그 시간에 양동수 하사 아들은 사경을 헤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들은 22년 동안 망나니로 살았대요. 그러나 어머니가 눈물의 기도로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마지막 그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죽음에서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말도 생겨나죠.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마다 크고 은밀한 일을 너한테 보여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증 수표이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면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게 됐어요. 능력이. 그 능력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기도의 능력을 잘 알지도 못하고 또 믿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잘 기도하지 않아요. 또 기도가 부족해요.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결국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은 그리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남다른 축복, 남다른 은혜, 그걸 우리가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는데 받지 못하고 살지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번창하지 못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방치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할렐루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건져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크고 영화로운 놀라운 역사 드러나서 주님 막 증거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아리 토예이 박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쁘다고 기도를 못하면 기도를 안 한 만큼 손해를 본다. 반대로 바쁘다고 기도하면 기도를 한 만큼 뭘 보겠습니까? 이익을 볼까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영육간에. 할렐루야. 아까 서두에 영국 여왕 이야기 했는데 로마 황제 이야기 안 할 수 없죠. 말씀 마무리하면서 대로마 제국이 세워지는데 유명한 황제가 바로 콘스탄틴 황제라는 사람. 콘스탄틴. 이 사람이 즉위를 딱 해보니까 이 동전에 왕들의 흉화가 있는데 다 왕들이 서 있더래. 그래서 딱 신하들의 지시를 새로운 화폐를 발행해라. 모든 왕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바꿔서 새로운 화폐를 발행해라. 이유, 뭐 때문에? 그것이 내가 승리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승리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콘스탄틴 전쟁 많이 했다가죠. 대로마 제국을 이룬 거 전쟁을 할 때 어떻습니까? 보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겠어요. 기도 전쟁에 나갈 때 십자가 군기를 들고 막 이렇게 나갔다 했어. 그래서 승리했다. 대로마 제국을 이룬 거예요. 이 황제가 즉위하기 전까지만 해도 300여 년 동안 로마는 기독교를 핍박했고 성도들은 지하로 그야말로 땅굴을 파고 파고 들어가 가지고 카타콤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국교화시키고 신앙의 자유를 허락했다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인생의 운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기도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운명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 인생이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게임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는 그 길 중에 하나가 네가 기도하면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겠다. 그런 약속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요즘 매일 저녁으로 다니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전국에
또 해외까지 15,000개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고 있답니다. 근데 거기에 나온 이 강사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강사들이 그 말씀을 전하고 간증하는 그 공통점이 뭡니까? 그것은 전부 다 기도하고 승리했다. 너무너무 환난이 많아. 너무너무 고통이 많아. 죽을 지경 사경을 헤매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제 저녁에 그 간증한 이옥 선교사란 북한 탈북자 선교사가 그 간증을 하는데 뭐 간증이 아니라 따발총이더만 따발총. 예?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이제 세계적인 인물로 지금 쓰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런 거예요. 공통점이. 찬송가에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 이런 찬양 있잖아요. 거기에 작사한 영국의 시인 윌리엄 쿠퍼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를 포기한 자는 전쟁에서 승리를 포기하는 군인과 같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군병입니다. 영적 군대입니다. 반드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수마귀를 이겨야 돼요. 세상을 이겨야 돼요.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이긴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재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 재밌는 줄 아십니까? 은혜 받을 때 맞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재밌을 때 언제 아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해서 응답받을 때. 그때 더 재밌습니다. 제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것도 재밌죠.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했어요. 이 환경, 이 상황, 이 문제, 이 사업, 이내 자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이 왔어요. 그러면요, 그게 얼마나 신바람 나는지 몰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기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따르는 것입니다. 신의 능력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거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 마귀를 이기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적들도 축복하며 보내버리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데 안 죽이고 보내는 거야. 선으로 악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런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이 기독교를 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 이름 착각이라. 착각. 유일하신 예수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 내가 다 시행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유일하게 역사하셔. 뭐 불교도 원래 그러지는 않았어요. 부처님이 가르칠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다 부처님이 빌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우상 기복 신화가 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저희들에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시행하리라. 기도하면 응답하리라. 너희가 알지보다 크고 은밀한 일도 보여주리라. 얼마나 신바람 납니까? 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신나는 일들이 많아요. 신나요.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그걸 많이 경험한지 몰라요. 기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합니다. 지금까지 다 기도했겠죠. 그러나 오늘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기도의 엔진을 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무릎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녁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금 가장 좋을 때 아닙니까? 7시 반에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는데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은혜도 받고 여러분 기도에 응답받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할렐루야. 기도 응답에 간증과 찬송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주님 금방 오셔요. 아니요, 내 인생도 금방 처음으로 가고 있어요. 저도 어느새 60이 넘어가지고 이제 60대 중반에 올라간 그런 나이. 금방이라 금방. 너무 세월이 빨라. 남은 시간들을 성경 말씀대로 근신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신랑 대신 주님을 사모하면서, 아니 오늘 이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놀라운 간증들이 다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